6년 만에 한 게 아마 질투의 화신 이후인 것 같은데 그때랑은 조금 또 다른 모습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소재 자체가 뭐 지금 시대에 좀 가능할 법한 이야기이고 많은 분들의 어떤 사고나 가치관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됐었고 이해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타이밍 이것도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. 네, 고경표 씨께 마침 또 오세네 박소영 기자께서도 질투의 화신 이후 오랜만에 로코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와 또 다른 월승 화목토만의 삼각 로맨스 매력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어요. 사실은 그 질투의 화신을 찍을 때 당시에 제가 많이 어렸어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또 그때 이제 연기했던 고정원이라는 캐릭터와 월수금 화목토의 정지호는 굉장히 또 많이 다른 인물이라 그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네. 더 깊어진 우리 고경표 씨의 로맨스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